옆집 이웃이 밤낮 가리지 않고 노래를 부른다며 한 네티즌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 쓴 A씨는 자신이 타운하우스에 거주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타운하우스란 1, 2층짜리 낮은 단독주택이 나란히 이어져 벽을 공유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아래 위로 다른 이웃이 살지 않다 보니 층간 소음에서 자유롭기는 하지만 옆집과 벽이 붙어 있어 옆집의 소음이 그대로 전달돼 층간 소음이 아닌 측간 소음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A씨에 따르면 옆집이 이사 온 며칠 뒤부터 집 안에서 사람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싶어 옆집을 찾아가 봤더니 옆집이 집 안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데요. A씨의 아버지가 옆집에게 밤 10시까지만 불러달라고 부탁했지만 옆집은 우리는 10시부터 피크예요 라는 황당한 대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후 옆집은 새벽까지는 기본,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굴었다는데요. 이에 참다 못한 A씨가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자 옆집이 찾아와 우린 여기 음주가무하러 온 거야, 살려고 온 게 아니라 놀려고 온 거다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후 A씨의 가족이 경찰을 부르자 옆집은 경찰에게 A씨의 가족들이 우리가 다른 이웃들이랑 어울리니까 삐져서 이러는 거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는데요. 또한 그 후부터 소음은 더 커지고 하루는 A씨의 현관문이 난장판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옆집 사람이었다는데요. A씨는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보려고 한다며 옆집 가족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